네, 이곳에 이제 김팔찌의 난생 일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 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 씨가 물론 그 이런 그 신화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김팔찌는 왕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신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으로 김씨 중에 왕위를 한 사람이 미추왕입니다. 칠대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추왕이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통 사람들하고 같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안 따르죠. 와, 그 나는 좀 특별하다. 그리고 어떻게 특별하냐? 아, 우리 그 조상이 뭐 아래서 나왔다. 그 아래서 나왔는데 본인이 아래서 나왔다 그러면 다 알죠. 옆에 사람이. 너희 엄마가 너 낳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신화를 만듭니다. 네, 조상도 한 7대도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7대도 조상이 아래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추왕이 그런 자기의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김팔찌의 신화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씨가 어떻게 왔냐면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그 역사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중국에는 이미 그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김씨는 한나라 때 김일제라는 사람입니다. 수후 김일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은 중국의 중국이 만리장성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흉노족이 있습니다. 흉노족의 그 왕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한나라에 오게 되었냐면 한무제가 흉노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왕자를 잡아왔어요. 흉노족의 왕자를? 네, 흉노족의 왕자를. 왜냐면은 왕자를 잡아다가지고 나야 다시 흉노족이 오지 않다 이거죠. 인질을 잡아놓은 거죠. 인질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키가 크고 뭐 덩치도 좋고 말을 잘 다뤘어요. 말을. 그 말을 잘 다뤄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요즘 말하면 경호실자까지 됩니다. 한나라, 한무제에.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그 성을 내려요. 왜냐면은, 휴도왕의 그 왕자인데, 제천거민이라 그래가지고, 흉노족이 사실 훈족입니다. 훈족들. 그 흉노족들이, 금옷을 입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한무제가 너는 그 김씨를 하라 그랬었는데 김씨, 그러니까 최초의 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 친척도 없고 왜냐면은 그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왔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한무제가 그 암살을 당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막아줘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경호실장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 중에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외척이지, 외척.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근데 김일제의 그 후손들이 들으면 산둥지방에 어쩌면은, 한무제로부터 하사를 받아가지고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는 게 난을 일으켜요. 이게 왕망의 난. 왕망의 난입니다. 왕망의 난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씁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세신자 신나라를 써요. 신나라. 그러니까 신나라를 쓰는데 15년간 나라를 하다가 다시 또 한나라한테 역공을 당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전한 후한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전환 시대, 후한 시대.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쿠데타를 한 거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망했으니까 역적이 되는 겁니다. 역적이 되면요, 구족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김씨 일족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이 도망을 오는 게 바로 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왔었냐면은 왕망 시대 그 신나라 때 쓰던 그 돈이 있어요, 돈. 그 오수전이라고 가운데 이렇게 보였던 오수전인데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왔을 때 아닙니까? 돈이 따라왔는 형태를 보면은 그 먼저 이렇게 그 김해 지방에 이제 김수로왕 그리고 이쪽 경기까지 온 게 이제 김알치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김씨들이 이제 김씨를 쓰게 되고 또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후손 중에 또 이렇게 또 다시 이 나라를 써. 그 신나라 이제 다시 펼쳤으니까 신라가 되는 거죠. 이름도.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있고 사실은 이런 일을 조선시대 수사 김정희 선생이 알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 중국을 이렇게 많이 침공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흉노라 그러면 아주 뭐 오랑캐 아주 이렇게 안 좋게 보니까 아 우리 조상이 막 이렇게 이상한 오랑캐다 그러니까 좀 묻어버렸는 거야. 그런데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실 여기 그 얼마 전인데 2000년도에 2009년 동안 그때 여기 경주 구 박물관 옆에 비석이 발견됐어요. 사실은 이 비석이 뭐냐면은 우물에 쓰던 그 빨랫돌이었어요. 근데 빨랫돌에 보니까 글자가 써져 있는 게 이 바로 문무왕 비석이었는 거예요. 문무왕. 그런데 그 비석에 문무왕 비석에 우리 조상이 조국 김일제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 김씨의 뿌리가 맞다는 것은 그는 뭐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씨의 뿌리가 바로 그 김일제의 두후 김일제의 후손이라는 것은 지금 만 역사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김씨들의 뿌리가 바로 그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흉노가 아니고 사실 훈족들이죠. 그 훈족의 막강한 그 기만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뭐 많은 발굴을 해보면요, 그 말다래라든지 마구라든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그 활을 쓰고 그래서 이쪽에 그 진안인데 진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통했대요. 그런 게 나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잘 모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그 왕릉들을 발굴하면요,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관이라든지, 뭐, 금신발까지 금으로. 왜냐면은, 이 기마민족들은 이동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같이 있는 금을 이렇게 선호하게 되고, 또 김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중국은 옥을 이래 좋아합니다. 중국 황제들은 옥을. 그런데 이 기마민족들은 이제 금을 좋아하는. 그래서 아마 김씨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